자, 예전 같으면 뭐 노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뭐 난을 일으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었을 텐데 이미 그 전부터 반란의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한 소식 이광용 아나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적 그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추적 그날에서는 고려 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때는 1188년 여름, 한때 소간벼슬을 지냈던 왕원지 가족은 견주에서 개경으로 이사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한 무리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가족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되고 맙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견주에서 산원동정이란 관직을 갖고 있던 평량. 그는 대체 왜 이 가족을 죽인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취재 중에 뜻밖의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노비 문서. 노비 문서. 좀 읽으시는군요. 예. 바로 평양 아내의 노비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살해된 왕원지였습니다. 이거 뭔가 스릴러의 냄새가 나는 거. 약간 그 소유권이 좀 부닥치는데요. 내 아내다, 내 노비다. 뭐 이러면서 약간 이게 뭔가 부딪히는 게 있는. 원한 관계? 예, 네, 뭔가 원한을 사서 지금 막 그럼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네. 평양 역시 원래 노비였다는 겁니다. 노비에서 어떻게 관직이 올랐을까? 그리고 약간 뭐 관직이 있다 오늘. 뭐 있었는데 관직이? 예, 네. 이게 가능해요? 모든 건 왕원지가 평양의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양은 원래 평장사 김영관의 외거 노비였지만 농사를 착실히 지어 부자가 되자 권세가에게 뇌물을 바쳐 양민이 됐습니다. 관직 또한 돈으로 샀던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아내의 주인인 왕원지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도리어 평양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이웃들은 두 집안이 함께 지내는 동안 사이가 썩 괜찮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이 나기 며칠 전에 평양이 왕원지에게 개경에 가서 보태쓰라면서 돈까지 줬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 정도면 굉장히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글쎄, 사이도 좋았다면서요. 네. 왕원지가 그 아내를 탐했나? 그랬나? 근데 약간 뭔가 수상해요. 그 저 주인하고 노비하고 지금 신세가 지금 뒤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냄새가 나는 게 냄새. 개경으로 가라고 하면서 돈까지 준 거가 여행 도중에 죽일 계획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미리 다 이렇게 짜진 계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계획 살인이라니까 보니까.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죠? 들키니까. 그렇죠. 그냥 살아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까지 딱 싸가지고 딱 보내주면서. 모르죠. 뭐 산적인지 뭔지 알지 뭐야.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때 CCTV도 없으니까. CCTV도 당연히. 애초에 그 노비에 대한 그 원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신분에 대한 지금. 상당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자신이 노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아내의 노비 문서까지 갖고 있는 자. 아하. 저들만 없어진다면 결국 평양은 알겠습니다. 천안들과 함께 비밀리에 왕원지 가족을 살해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왕원지가 죽자 주인이 없어졌으니 완전히 양민이 됐다며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군요. 그러네. 근데 참 슬프네요, 이게. 누군가 죽어야 본인이 이렇게 해방이 된다니 참. 그러게. 사람을 죽여서라도 양민이 되고 싶었던 한 노비의 이야기. 요즘 고려 사회 내 노비들의 행보가 아주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적 그날 이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널 살려두기에는 많은 걸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분을 세타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의 비밀을 그렇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겠다는데 어떻게 세상에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건 자유 아니에요, 자유. 그러니까
막 아들한테요 관직을 사서 막 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네, 처남들을 이제 관리들을 따라오고 이제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위에 어떤 공분을 산 거죠. 이게 공분을 사니까 얘기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어사대에 걸린 거예요. 어사대. 그런 소리 딱 들어서 어제 딱 잡혀가지고 네. 관직 파면 되고 그냥 귀향을 보내버린 거죠. 처남 식구들도 이제 도망쳐가지고 숨어 살았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게 사건이 118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무신 집권자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누구냐?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최충원. 뭐 4분의 1입니다. 모르면 3번. 왜요? 맞아요? 이게 이유민이라는 인물이 아버지가 소금장수 출신이고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 천민 출신이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는 게 그 시대 그 농민이든 천민이든 다 봤다라는 거죠. 저런 사람도 되는데 뭐 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사회저변에 상당히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었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에 정말 불을 확 당긴 게 만적의 난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